집사부일체의 이감 모의고사가 등장해 반가웠던 분들 많이 계셨죠? 2021년 수능 만점자 김지훈 님이 방송에서 이감 모의고사로 공부한 내용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비록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이름은 가렸지만 딱 보면 알 수 있는 이감 모의고사의 영롱한 자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수능 만점자 김지훈 님의 실전 수능 국어 대비법을 준비해 봤어요. 만점자는 수능 당일 무엇을 챙겨갈까요? 김지훈 님은 이감에서 수능 직전에 전국적으로 시행한 수능 리허설 언택트 모의고사 한 장을 가지고 간 모양이에요. 타 과목은 오답노트를 빼곡히 작성해갔지만 1교시 국어만큼은 이감 시험지에 요약 정리를 해갔다고 해요. 왜? 실전스럽게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요. 시험지 첫 장에는 시험 시작 전에 마음가짐, 유형별 전략을 기재했네요. 노트에 이것저것 내용을 정리하기보다는 한 회의 모의고사에 최종 정리를 하라고 팁을 알려줬죠. 잘 안 보이신다고요? 자, 큰 글씨로 정리를 해봤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김지훈님의 멘탈 관리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공부 스타일에 맞는 멘탈 관리 내용을 적으셔야겠죠? 그리고 시험지를 열어보면 각 유형별로 전략들을 깨알같이 정리해서 시험 전 멘탈을 관리한 모습이 보이네요. 화작문, 문화, 독서별로 접근 방법과 작품과 지문의 구체적인 내용 정리까지 기록한 모습이에요. 문학의 전략 수립 방법을 확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선일치, 후추론, 분위기 파악을 한 후에 사실관계 파악하기, 그리고 현지간 비교할 때 정답에 더 가까운 것을 고르기라고 적혀있네요. 맞아요. 요즘 문학 출제의 트렌드가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을 골라야 하죠. 특히 독서의 전략 수립은 상당히 비장한데요. 정보는 모두 지문 안에 있다. 차분하게, 냉정히, 아는 주제의 흥분 금지, 과도한 예측 금지, 어렵다고 당황 금지. 평소에 본인의 약점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느낌이죠. 여러분도 이감 모의고사로 훈련을 하면서 약점을 분석하다 보면 어느새 만점자 김지훈님의 수준에 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감 모의고사는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진단해서 약점을 파악하고 또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또 그 다음 시험으로 나의 상태를 다시 진단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이렇게 점점 실력을 디벨롭할 수 있도록 연간 꾸준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만점자가 선택한 이감 모의고사,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국어 만점자 선배들의 이감 활용법 영상이 궁금하다면 여기로, 이감 모의고사 상품이 궁금하다면 여기로. 지금까지 이감TV였습니다.